SD카드 인식 오류가 발생하거나 저장된 자료들이 깨져서 보이나요? SD카드 불량인 경우 인식이 되지 않거나 파일이 깨져서 보일 수 있습니다. SD카드 인식이 오류인지 확인하시려면 먼저 SD카드를 폰에 삽입한 상태에서 대기 화면, 앱, 설정, 저장소로 진입, SD카드 마운트 및 SD카드 삭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만약 SD카드 항목이 비활성화되었다면 SD카드 인식 오류 상태이며 반대로 SD카드 관련 정보가 활성화되었다면 SD카드가 정상적으로 인식된 상태입니다. SD카드가 인식되지 않을 경우 해당 SD카드가 탈착하고 다른 폰에 삽입하여 동일한지 또는 SD카드를 리더기에 삽입 후 컴퓨터에서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다른 폰이나 PC에서도 동일하게 SD카드 인식이 안 되면 SD카드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SD카드 저장소에 저장된 파일에 문제가 있어 SD카드 포맷이 필요할 경우 SD카드 삭제 항목을 터치하여 수행합니다. SD카드 삭제 시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삭제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SD카드 관련 정보가 활성화되었다면 SD카드가 정상적으로 인식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